제 기억에 그 매년마다 제 생일에 맞춰서 사진전을 기획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그 제 기억에는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올 때에는 굉장히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되게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기억들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해왔던 것도 그렇지만 안 그래도 이제 팬분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또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이 제일 더운 8월에 여러분들이 땡볕을 맞으면서 그 앞에서 땀 흘리면서 되게 줄을 길게 서져 있었던 그리고 또 청담동에서 할 때에는 이제 저희 집 근처였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 오늘 무슨 일 있냐 무슨 사고 쳤냐 라는 식의 연락도 되게 많이 와서 아니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은 너네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줄이 되게 너무 길게 서 있다 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와 정말 팬들이 많이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유 있는 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쉽다기보다 아 그냥 이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편하게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고 물론 그 감동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편하게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서로 충분히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오늘 참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올해에도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심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저희 크리제이의 팬클럽 임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도 이렇게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답변이 왔을 때 정말 수고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분들의 고생이 장화분들에게도 충분히 고스란히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쇼크였어요. 왜냐면 2년 동안 배우가 한 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사진전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제가 많이 걱정이 됐던 건 그동안의 활동 기간이 없었고 부족했고 그리고 사진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과연 사진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 올해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참 다행인 것 같고, 기부금이 참 많이 몰렸다는 거에 대해서, 두 배 가까이 몰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를 하고 처음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사진전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아마 저한테 좀 많은 힘을 실어주시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기부 금액이 두 배로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참여해 주실 수 있다는 점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기부금이 두 배만큼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나눠드릴 수 있는 사랑이 두 배로 늘었다는 거에 있어서도 의미가 또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에도 보이지만 이 단체와 이 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스란히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임원분들과 저와 관계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그냥 집에서, 저는 집에서 원래 뭘 잘 안 시켜 먹어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습관이 들어져서 시켜 먹는 것보다는 웬만한 거는 만들어 먹어보자 라는 주의여서 그렇게 하루에 한 끼씩 집에서 뭐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매일 먹고 있는 밥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일단 야매 셰프라는 태그를 걸었는데 이거는 일이 좀 더 커지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네.